가위. 뭐? 가위 있습니까? 상관없는 일이야. 뭐가? 몰라. 다 잊어버렸어. 글쎄 뭘. 알아서 뭐하게. 잊어버렸대죠. 아, 이 자식 왜 숨기려고 그러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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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약 먹었나. 야 피가 벗어. 다가와 다가와 나에게로 이런 날 편히 감싸놔줘. 다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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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뭐야? 땀 빼고 달려왔더니. 어? 뮤지컬학과 1, 1학번 샛노란 병아리 여러분, 스타가 되고 싶어? 돈 좀 만지고 싶어? 그게 평생 소원이고 꿈이야? 그래서 여기로 왔어?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들의 꿈과 소원을 아주 개박살 내줄 테니까 부디 살아남는 자가 있길 바래. 알겠지? 1, 1학번 대답 봐라. 1, 1학번 네!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너 맨 끝에 뭐야? 앉아가 뭔 소린지 모르는 너 말이야 너 그래 너 저거 눈알에 힘 준 것 좀 보게 저거 야 너 이름이 뭐냐? 11학번 네 복창한다 동기사랑 나라사랑 동기사랑 나라사랑 복창한다 동기사랑 나라사랑 동기사랑 나라사랑 동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놈은 나라도 사랑하지 못해 그런 놈이 바로 나라를 팔아먹는 거거든 그런 이유로 여기 앉는 게 뭔지 지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 니들 1, 1학번 동기가 있어 이 동기를 위해서 모두 엎드려 뻗쳐 모두 엎드려 뻗치라고 이 새끼들아! 그냥 편히 있어도 좋다 네 동기들이 너 대신에 한바탕 굴러줄 테니까 그냥 서 있어 편히 쉬세요 그들을 좀 봐봐 저 가녀린 팔로 저게 무슨 잔인한 현실이냐고 아 정말 내 가슴이 다 찢어진다 야 마 너도 마음이 아프긴 하냐? 혹시 내가 합격하는데 뭐 보탠 거 있습니까? 뭐? 울 언니가 돈 모아서 등록금 대줬습니다. 그 돈 선배님이 받으셨습니까? 얘가 좀 확실히 맛이 좀 가긴 갔구나. 아니잖아. 그럼 내가 맛이 좀 갔다고 해서 돈 다시 돌려주고 이 학교에서 자를 수 있는 것도 아니겠네. 이거 상당히 미안하게 됐는데 내가 원래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그런데 아침부터 지랄을 좀 했더니 지금 지정신이 아니네. 가서 좀 자야겠다. 그럼 수고. 너 안 서? 야. 야! 아니! 뭐? 감각, 스타일, 공간, 생활을 디자인하다. 에코 디자인, 리바트. 아무리 자도 몸이 무겁다면 에이스 침대로 바꾸세요. 얼마나 자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자느냐의 차이. 리멤버 침대과학.
애들은 커가고 걱정은 태산입니다. 어떡하지? 내일이 걱정된다면 돈을 일하게 하세요. 하나 더 넣을까?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그녀는 혼신의 연기를 펼쳤지만 그의 마음을 닿질 않았어. 그래서 당연히 직접 찾아갔지. 고객을 찾아가는 모바일 스마트 시스템. 당연히 삼성화재. 시끄러우시면 그냥 끄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말로 하시든가. 자는 사람을 깨워서 패고까지 뭐. 너희들을 사랑하는 우리 선배님들의 특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신입생 전원 집합 시간에는 꽈봉 말고 다른 옷은 금지다. 세탁 상태 상관없다. 냄새나고 걸레가 돼도 꽈봉만 입는다. 저기요. 일어나시죠. 내가 잘못하면 내 동기들이 곱빼기로 그 값을 치른다. 확실히 알아들었나? 네! 넥스트. 매일 아침 7시까지 연습실 전원 집합. 30분간 청소. 이후 7시 반부터는 선후배 다 같이 모여서 아름답게 몸을 푼다. 몇 시까지라고? 넥스트. 민사법. 안녕하십니까. 뮤지컬 학과 1, 1학번 권영준입니다. 교내에서 교수님이나 선배들 만났을 때 장소 횟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인사한다. 소리가 작거나 순서를 틀리거나 자세가 불량한 놈이 하나라도 걸릴 경우 신입생 전원 집합 아름답게 체력 훈련을 한다. 빠졌네. 너 그놈. 그거요. 엎드려 뻗쳐. 그거 하다가 발목이 좀 삐끗해서. 아, 근데 왜 나왔어요 이걸? 내가 원래 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아 그 또라이 그 자식 때문에. 아, 근데 그 자식을 그냥 거기서 확 그냥. 아. 그, 아 어떻게 병원을 데려가줘야 되나 내가? 아, 저 오늘은. 뒤에서 견학만 해도 돼요? 그럼. 이게 내가 잡아줄까? 그 걸을 수 있겠어요? 아, 걸을 수 있겠어? 어떠셔?